모아서 드릴게요. 개별 입당하는 거지? 그래, 그런 거 같았어. 아, 그런 식으로? 지금 국회의사당 대회의실 가요. 거기 한 500석 규모로 하는데 오늘 거기에서 정의당하고 녹색당이 이제 연합 정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녹색 정의당 출범식에 저희 공연하러 갑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산 동네에 만약에 지역구에 녹색 정의당으로 정의당, 그러니까 정의당 후보가 나오면 표를 찍어줄 의사는 있는데 좀 여러모로 생각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 그런데 지금 막상 오늘 있는 사람들은 떠나지 못하는 사람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거여서 기영에 공연하러 가는 거죠. 힘 좀 줄까, 힘 좀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다만 이렇게 떠나지 못하고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추후에 그냥 그렇게 이익을 가지고서 다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는 거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그냥 쓰러지지 않고 이걸 계기로 불씨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혜영은 어떻게 생각해? 자기 맞아. 왜 화장한 대만 시켜, 이씨. 라인 그려야 되는데. 좀 힘이 없고 약해도 그래도 소진 투표라도 할 수 있는 정당이 그 진보 정당이 좀 계속 살아났으면 좋겠고, 오늘 가는 그 연합 정당이라고 하는데 좀 헷갈려가지고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다 마음에 들 수는 없겠지만 그런 진보 정당이 좀 그래도 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좀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선 씨는 어때요? 뭐 제가 뭐 감히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니 우리 국민 개개인이 네네. 주권자인데 그냥 뭐 이렇게 과감하게 말하면 어떨까? 구독자 수를 늘리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 네. 꽃하지 구독자 수를 생각하는데 아직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네. 그래도 뭐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낫지 않나? 뭐 그걸 그걸 굳이 왜냐면 뭐 구독자 때문에 우리 기죽지 말자. 네, 뭐 그 어차피 만 명도 안 돼. 어쨌든 그래도 좀 진보가 더 많이 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 보수도 보수인지도 모르겠고 진보로 참칭되는 민주당이 진보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서로 그냥 계속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형태들이 너무 몹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둘이 하고 그냥. 진보는 진보대로 길을 가서 그 좀 뭐랄까 좀 사회적 약자를 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계속 만들어 나가시길 기대하던데. 자, 이 와중에 자 우리 오래간만에 같이 동행하는 우리 민정혜 씨의 생각은? 번지 저요? 이럴 때일수록 원론적이지만 진보 정치를 왜 시작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우리 노래 명곡이 있잖아요. 정치라는 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 근데 정말 정당운동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꿈과 희망을 위한 것인지 뭐 이런 질문을 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이미.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무거운 마음으로 가요. 하지만 가서 이제 열심히 공연을 해서 그냥 뭔가 좀 기운을 돋아주고 싶긴 합니다. 제가 좀 무겁습니다, 마음은. 머리도 사자머리고 좀 졸려. 2019년 머리 묶어야 돼. 네, 왜 이렇게 졸리십니까? 몇 시에 주무셨어요? 어제 축구 보셨나요? 축구는 소리만 들었어요. 아들이 봤나요? 아들이 봤나요? 아들이 봤죠. 아들이 고3이라죠? 그 손흥민 같은 사람들이 이번에 지금 벌써 지금 연장전을 두 번이나 치렀는데, 그리고 앞으로 나흘 뒤에 또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난 이 사람이 돌아가서 그걸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클린스만은 진짜 아무런 전술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왜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어디서 데려온 거야? 그런
짤도 돌던데 그렇게 체력 훈련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 연장 이후에 히든크 뭐 초반 이길 수 있었던 체력 훈련 덕분이다. 오늘 들어가도 되는 거야? 응. 오늘은? 오늘 주차는 아무데나 중앙회관 옆에 아무데나 해도 된대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국회의원 우리 차가 열렸어. 와, 대단하다. 아, 등록돼서 왔고. 어, 재밌다. 받을 때 뭐 이렇게 선택하는 거 있잖아. 자유 출입 가는 거. 근데 그거 진짜 편해요. 자유 출입. 우리 그래야 돼. 아, 나도 저 혼자 살고 싶다. 아, 그런 건 뭘 언저리에서라도 살고 싶다. 빗자루 잘 잤나? 언저리는 많지 언니. 예, 회관 써 있네요. 잘 잤네. 다 메인이에요. 다 메인. 아. 그 된 건가요? 예. 아 그러면 저쪽 여성 보컬부터. 오빠 괜찮으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울려. 울려서 그런 전반적으로 울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밖에서만 소리 잘 뽑아도 될 것 같고요. 저희 그냥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공간 문제 때문에. 네. 그러니까 뒤로 하다가. 뒤로 하다가 이 잡고 A로 바꿀 거니까. 네. 어, 그러니까 정치라는 왜 기어가 나는 더 힘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네. 네 박자의 큐 5도 7 누르고 A로 맞을게. 네. 오늘 곡. 정치라는 건 하고 그 다음에 중음을 바로 갈 거야. 그 다음에 당구는 G키로 1절 빼고 2절만. 그러니까 간주 끝나고 아니 그러니까 1절만 할 건데. 그 코러스 돌아가는 거는 같이 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 G키로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랜 2, 3, 4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꾸준은 랄라를 유지할 거고 나나나 따라 부르게 할 거고 여성들이 두 번 하는 걸로. 혹시 노랜꿈 좋아하신가? 아 맞아요. 노랜이랑 같이 네. 아 태연씨 태연이 태연이한테 같이 있다가 와 언니 그 거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치라는 건 주문 정치라고 이게 되잖아요. 왜 내가 긴장되지? 뭔가 희망을 주는 건 지금은 엉망이지만 뭔가 희망을 주는 건 아, 연습하면 네. 그 박자에 맞춰서 연습해 보시겠다고. 네. 아니 죄송해요 방해한 것 같아요. 제가 뭐 흥실 수 자주 자주잖아요. 아 죄송해요. 아 목소리 너무 잘하셨어요. 녹색 정의당 출범대회에 참여해 주신 당원 여러분과 내외민 여러분 직접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비폭력 평화 사회 정의 지속 가능성 녹색으로 정의롭게 녹색 정의당의 출범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축하 공연입니다. 녹색 정의당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소중한 분들의 축하 공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0년간 거리에서 희망의 노래를 불러왔던 노래패 꽃다지를 생각하면 녹색당이 오늘이 그 시작이긴 하지만
지금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수많은 꿈과 희망, 차별의 세상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축하의 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축하 공연에 노래팩 꽃다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곳에도 운동의 인생 어느 쯤에서 꽃다지의 노래로 위로 걷고 결의의 마음도 다진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꽃다지의 노래에 맞춰서 거리에서 춤을 췄던 시절도 있었고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전화카드 한 장에 위로를 받았던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의 전부가 사실은 옆에 있는 동지들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던 순간이 있어서 노래팩 꽃다지에게 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거리에서 희망의 노래를 전해온 동지들입니다. 진보운동의 역사를 노래로 함께 만들어준 노래팩 꽃다지를 모시고 녹색정의당 출범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차마 떠날 수 없는 사람들과 떠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남아 뭉쳐서 지난날의 영광을 추억하며 지키려기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려고 애쓰며 32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는 꽃다지입니다. 오늘 자리 축제를 만들어 보자고요.
좋은 공연으로 축하의 마음을 나눠주신 노래팬 꽃다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못할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했어요. 많이 부족하겠지만 발표를 해볼게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하나 드릴게요. 아까 서두에 소개한 말이 그 있잖아요. 그 차마 떠날 수 없는 사람과 떠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비유가 꽃다지도 그렇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거 같은 심정일 것 같아서 그 멘트를 일부러 했고요. 준비를 해서 또 그냥 또 이렇게 한 김에는 쭉 가봐야죠. 근데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영광, 옛날에 뭐 민주노동당이 어땠다 그런 추억보다는 또 있는 만큼 뭐 최대한 힘을 합쳐가지고 또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또 길이 열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녹색 정의당 출범식에 와서 노래를 했고요. 두 당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잖아요. 힘드신 거 많을 테지만 같이 하면 원래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으쌰으쌰 하시면서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당원분들이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이왕 결정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날 수 있게 다 힘 모아주시고 저희들도 또 마음속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진보정치 정당이 이제 많이 약해졌는데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